안녕하세요.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닉네임을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요즘 인기라고 해야 되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런 관심도가 여러분들이 많아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요. 네. 고맙다고 개인적으로도 네.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분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아서 뭘 이런 걸 많이 전 너무 재밌어요. 아, 자기 재밌다고 나한테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면 되지. 전 너무 재밌고 그래. 시청자분들도 재미로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남자분이고 남자? 네. 이분은 천복이 들었네요. 올해 뭔가를 잘 돼야 될 거예요. 올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우리가 막 대박 그런 거잖아요. 네. 올해 이 사람이 아 이제 그 동안에도 자기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뭐 직장이면 하시는 일에 이름은 있었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올해 그리고 전체적인 사주가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남자라 그랬잖아요. 네.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라서 감정의 폭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연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배우 연기자 네. 감성에 따라서 우는 연기 우는 연기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마인드를 컨트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런 느낌 네. 이런 촉 같은 것이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올해 이 사람이 33살 때부터 보다 올해 운기가 세기 때문에 올해 이름 석자를 조금 더 각인시키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운이 있어요. 오. 올해 그러면서 천복이 있어요. 네. 이 사람한테는 천복이 있기 때문에 먹을 복, 식복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 사람 사주에는 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쉽게 말해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오덕이 좋아서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네.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이제 빛나라 난나라 천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일에 초년에는 이름이 없을지어도 네. 초년에는 별로 이름이 없고 또 어떤 하는 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렀다면 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으면 배우로 이렇게 전향되는 기운이거든요. 그게 20대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20대쯤에 이 사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예인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 사람도 연예인이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도 연예인이고 그렇죠. 개그를 하는 사람도 연예인인데 네. 나의 종목이 바뀌면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자기의 분야가 좀 한번 바뀌어야 되는 바꾸면서 내 이름이 더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 이름 올라가는 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애가 올해예요. 이 사람이 가수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 네. 노래도 잘할 거예요. 지금 이분 누군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죠? 몰라요. 난 이제 모르는데 네. 이 사주를 보고 나면 이 사람이 다방면하게 잘해야 돼. 네. 외모적인 거 연기적인 거 감정에 기복이 많기 때문에 아까 배우 같은 것도 좋고 또 노래도 이 사람은 잘해야 돼요. 네. 음악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방면에 딴따라의 재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정치가로 하면 이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 강단을 쓸 사람도 아니고 네.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탤런트의 끼를 발휘해서 관중 속에서 대중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네. 그런 우리 연예인밖에 없잖아. 그런데 뭐 연예인 중에서도 자기 종목이 있는데 네. 그 무슨 종목이 한번 바꾸면서 바뀌어졌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하면서도 그 분야를 하면서도 다른 방향에서도 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그 콜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름을 더 올려야 되는 네. 뭐 그런 업에 대해서 네. 그 지금 분야에 대해서 이름이 한층 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년에 35살에 삼재가 오더라도 괜찮아요. 오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이제 좋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리보다는 부장이 좋잖아요. 네. 부장을 더 하라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남들은 너 미쳤다 그거 왜 안 하느냐. 월급도 많고 네. 월급도 많고 대우도 좋고 그럴 텐데 네. 근데 이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기회가 온다면 내가 좋으면 굉장히 모든 걸 최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에 나의 맞지를 않은 것 같고 네. 내가 싫으면은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포기를 하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일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뭔가를 내가 골라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고르는 데에서 네. 까다롭게 고르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도 이분도 완전 승승장구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정의 호불호가 많이 있어요. 네. 감정의 호불호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신들린 듯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어떤 때는 그냥 활량처럼 네. 그냥 내 취미생활하고 여행하고 막 놀고 이렇게 네. 막 할 때는 뭔가 빠져서 해버리고 네. 어떤 때는 스톱해버려가지고 좀 이렇게 호불호가 완전히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고를 때 좀 심중성 그냥 기분 내키는데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 삼재 삼자가 들더라도 더 올해보다도 좋은 기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만약에 이 생년월일 이 사주를 가진 분이 만약에 앞에 온다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다혈질적인 게 있거든요. 네. 다혈질적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뜨냐면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떠올라요. 네. 천사의 만약에 천사가 되는 역할을 해도 100%, 악마의 역할을 하더라도 100%예요. 네. 얼마나 다양한 탤런트를 가졌어요. 그런데 천사를 선택하든 악마를 선택하든 내가 좋은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편애적인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네. 내 성향대로만 하지 네. 말고 조금 다양한 좀 체험이라든지 네. 좀 내가 맞지 않는 거에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사람 대인관계도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매니아 네. 뭐 다양하게 만나지 않아요. 막 다양하게 친하지 않아요. 네. 나하고 생각이 같고 나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나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인연을 쳐요. 그러지 말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 조금 내려놓고 내 성향에 안 맞더라도 네.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네. 우리 어종에 뭐 네. 바닷가는 수많은 어종이 살잖아요.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좀 맥을 좀 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좀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자기 성향이 안 맞더라도 그걸 표현을 하지 말고 얼색 표현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대중 좀 내 생활을 좀 해봤으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성향이나 운은 옮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분이 누구인지 또 영상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나 궁금하다. 내가 말하면서도. 네. 이분은 근데 솔직히 선생님 절대 뭐 무시하는 건 뭐 신뢰하는 건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말씀이지만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말씀만 드려도. 아, 내가 모를 네, 거라고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은 관심사가 조금 선생님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분이라 일단 누군지 영상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근데 참고로 아까도 신미생이라고 34살짜리 점사를 봤는데 네. 이런 신미생들이 연예인 딴따라 제주쟁이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가야만이 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편안한 네.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분야보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